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부어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9월 27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저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도록 아버지 방해하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주께서 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심신한 친구 되기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은혜를 정말 주님 외에는 구하지 않겠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늘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의 주권과 은혜로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주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궁휼한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 앞에 예배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부드러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무너진 우리들의 재단을 하나님 다시 한번 수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수고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목적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들어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땅 가운데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심령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아버지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배 전체를 주하고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귀하고 복된 거룩한 성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COVID-19으로 인하여 주회전에서 또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드려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지금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게 해주시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하는 자가 없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스태프진과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될 때에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믿음 받가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치료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누가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누가복음 강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 그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 사역의 이러한 주체가 예수님에게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로 지금 바뀌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남은 기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제자를 보내시는데 먼저는 마지막 그 갈릴리 지역에 그들을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그 필드에 나가서 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훈련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전문적인 그러한 직업이나 어떠한 일에 종사하기 전에 잠깐 동안 인턴십을 거치고 나서 그 분야에서 어떠한 경험을 조금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로 뛰어드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에도요, 그 비커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학교 신대원에서 이제 신대원 과정이 3년이지만 2년을 공부를 하고 1년을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각 교회에 흩어져서 교회에서 1년 동안 모든 그러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직접 한번 인턴십으로 경험을 하고 다시 또 이제 신학교로 돌아와서 1년을 더 공부하고 졸업하는, 그래서 4년 과정으로 대학원 과정이 이렇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겨뒀을 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뭔가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배울 때요, 뭐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그 전문가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분야의 것들을 강의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요리를 배우고 싶으면은 그러한 요리를 잘하는 그러한 채널들을 보면서 어떻게 요리를 만드는지 그러한 과정과 재료와 모든 것들을 다 소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프로를 보면서 제가 눈으로 보고 또 그걸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리를 배운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요리를 배우려고 하면은요, 그 방법을 그대로 보았으면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어볼 때에,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어느 때든지 간에 그것을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참 오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우리가 뭐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또 사형리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세미나도 듣고 성경 공부도 우리가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머리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서 직접 그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이해했던 것들을 한번 전해보고 선포해볼 때,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서 경험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기만 했으면 됐고 또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그들은 옆에서 보면 됐고 예수님이 뭐 하라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수발만 들는 정도로 일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그 사역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어떻게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어떤 기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어떠한 일이 생길까? 굉장히 좀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개척을 하면서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누구에게 뭐 마땅히 물어볼 그러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어떠한 그 이 기대감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격으로 막 흥분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매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또한 그뿐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 되고 때로는 상담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결혼주례 같은 것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결혼주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다양한 그러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고 시작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 속에서는 굉장히 좀 이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아마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오늘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어떻게 전도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보낼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 사역을 너희들에게 맡길 때 너희들이 그 여행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3절에 얘기하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 그거 가져가지 말라는 것과 플러스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또 즉시 거기서 떠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냥 신발에 먼지를 털고 그 집에서 그냥 떠나라라는 그러한 이 명령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행을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보내면서 하셨던 그런 첫 번째 그러한 명령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여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져가지 말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사실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고민하면서 짐을 싸지만 또 막상 여행을 떠나면은요, 아 그때 아 이거를 좀 챙겨왔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정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좀 황당한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가 뭐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오늘 그 4절을 보면은 거기 내포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무슨 메시지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공급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또 대접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미리 섭외를 해둔다든지 어떻게 될 것,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들을 환대할 것이 아니라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그들을 거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 거절당할 때는 어떡할까, 그러한 것들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 때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미국에 제가 처음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또한 공부를 하러 이곳에 왔는데 그 많은 학비를 어떻게 내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걱정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걱정과 고민을 똑같이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개척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할 때 뭐 누군가가 저를 서포트를 해둔다든지 아니면 뭐가 보장돼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살려면은 적어도 한 달에 기본적으로 뭐 렌트비 내고 뭐 좀 모게지 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면은요 한 3,000불 가량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그러한 돈이 이 식구들에게 또 제가 가장으로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과연 내가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개척을 하면서 과연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개척을 막 준비하면서 한편도 또 일자리도 또 알아보러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뭐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개척한 그런 첫 달부터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쭉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뭐냐면 이 지팡이조차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팡이는 사실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죠. 아무 곳이나 아무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지팡이는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필수품이었죠. 걸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됐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호신용으로 또 들고 다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지금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지팡이를 의지하거나 또 이 지팡이가 너희를 보호해준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한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저희 그 딸, 큰딸 이렇게 방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데 그 침대 맡에 이 골프채 아이언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물었어요. 야, 너 여기다가 왜 골프채를 뒀냐 그랬더니 just in case, 그러니까 호신용으로 그걸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떠한 뭐 도둑이 들어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걔가 골프채를 들고 있다고 해서 뭐 도둑이 꼼짝을 못하겠습니까? 제압을 못하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그러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 하나라도 의지하고 붙들어야지 마음이 안심이 드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예레미야는 그 패망을 앞둔 그러한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준비하고 또 아무리 우리를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들이 돈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다른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네비우스의 선교 방법인데요. 사실 네비우스가 뭐지? 아마 처음 네비우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우리 그 세계 선교사에서요, 우리 한국 선교는요, 다른 그러한 모든 그 나라에 또한 이 선교사들에게 이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85년도 4월달 6월달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 부부가 각각 입국하면서 그 뒤로부터 많은 선교자들이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 막 이렇게 조선 땅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좁은 조선 땅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교파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이 북감리교와 남감리교, 그리고 또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선교부에서 이 선교지를 놓고 또 마치 그들이 식민지 건설하듯이 교파 간에 이렇게 치열하게 좀 갈등을 하고 또 부딪혔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왔던 그러한 이 모든 교단의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이러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대안을 좀 마련하자. 그래서 오늘 그 선교사들이 한 선교사님을 초대를 해서 그들이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조선 땅에서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1890년도 6월에 그 중국의 지프에 있는 선교사 중에 그 존 네비우스라는 분을 초청해서 이 선교 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사는요, 1854년도부터 장로교 선교부의 후원으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러한 대선배고요. 그리고 또 이 중국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아시아권 문화 속에서 한국과 비슷한 그러한 이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이 아시아권 선교, 한국 선교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분을 이렇게 모셔서 선교 그러한 대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 네비우스 선교사가 그들에게 말했던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립, 그러니까 셀프 서포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셀프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자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치, 셀프 거버먼트.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그 셀프 서포트는 뭐냐면 선교사는 복음을 들고 온 것이지 선교사는 돈을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이 선교를 훌륭하게 맞추려면은 선교사가 무조건 그 선교지에서 돈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셀프 서포트, 자기네들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스스로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립심을 키워준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했었고요. 또 그리고 자전, 셀프 프로퍼게이션, 이거는 뭐냐면 전도를 하면은 선교사가 다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가서 훈련받은 그러한 이 조선의 그러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1호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그 다음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전도할 때 스스로가 복음을 가르치고 책임져야 될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그 셀프 거버먼트, 그러니까 교회를 치리하거나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어떤 그 외부의 압력과 외부의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이러한 그 조약과 규례와 그 나라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들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건강하고 또한 이러한 빠른 시간 내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따라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네비우스 선교 방법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요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고 선교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선교지에서 많은 그러한 이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많은 곳에서 실패했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부어주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교지에서 많은 그러한 실패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차로 한 6시간 떨어진 그 잠발레스 이바에서 사역하는 그 원인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여기 그 네비우스 선교 방침을 사용해서 자립 선교의 그러한 이 기반을 가지고 그 필리핀 그러한 빈민 선교에 성공했던 그러한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필리핀 그러한 그 오지로 갔을 때 한 먼저 가셨던 그러한 그 선배 그 교계의 그러한 그 선배의 조언을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꼭 해라.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현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뭐 필리핀에서는 영어가 있고 또 따갈로그어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를 배우기보다는 따갈로그어를 먼저 배워라.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했지만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주었던 힌트는 뭐냐면 그들의 모국어를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접근해야지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리핀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들 스스로 서길 원하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교사는요 이렇게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선교사의 마음이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선교지의 어려운 현실을 이러한 모교회 또 자기를 서포트하는 그러한 교회 가서 알려서 지원을 받아서 또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자꾸 주고 받다 보면은요 이 선교지 안에서 이 갑과 을의 그러한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조심하면서 안 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그러한 선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필리핀어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받다 보면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미 갑을 관계가 형성되면은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동역자도 아니고 형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그런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또 그들의 그런 민족 속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립으로 모든 것들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도요 오늘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경험하라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권세를 줍니다.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이 신유의 그러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었고요. 또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은요 당연히 어떨까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요 그 사회 속에서 어떠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돈도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어떠한 많은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뭐냐면 영향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요
어떠한 자기 안에 어떠한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게 되다 보면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이 교만이 이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누군가가 자기를 환대해주고 또 인정해주면은 거기 더 오래 머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교만할까 봐 제자들이 거기서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다가 교만해질까 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했던 게 뭐냐면 그 집에 오래 있지 말고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삶의 그런 목표가 구체적이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할 때 우리 속에 이 포기해야 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왕 시온의 땅 또 바산왕 옥의 그 땅은 비로소 싸워서 정복하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런 그 이 히브리 민족 속의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왕 지나가는 거 모압 땅도 암몬 땅도 자기들이 다 정복해서 자기들 땅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포기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때로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겸손한 자리 속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더 낮은 데로 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을 그들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적으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의 돈의 권세와 힘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돈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제자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또한 재정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이 젊은 세대들 속에 매력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말씀의 권세가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나타나니까 여기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실망하고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명하신 것도 뭐냐면 이런 세상에 주는 권세 속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떠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권세를 주냐면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때로는 정말 적대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마 생길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줬던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 권세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신발에 먼지를 떤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들과 나와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냥 쿨하게 떠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절한 자들에게 스스로가 증거를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그런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역할만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항상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사람을 설득시키고 또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듣던 여러분들이 듣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이고 또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로부터 그냥 떠날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절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늘 그곳에 계속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위임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받지 않으면 그곳에서 떠나고 또 받더라도 거기서 너무 오래 있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 윌로우 크록을 담임했던 그러한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자기가 건강한 교회는 균형이 잡힌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균형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예배와 다양한 인종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균형 있게 교회를 만들어서 성장시켜 나가려고 했던 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분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건강한 교회는 균형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똑같이 물었을 때 우리에게도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이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배울 때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말 거침없이 증거하고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를 거절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전할 때에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실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갈 때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저번에 새벽 기도 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는 익는데 손에는 설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부딪히면은 참 어렵고 참 힘들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쉽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할 때에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개척하지 않았다면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공급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제가 뭐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뭔가를 도전하는 일들은 굉장히 참 위대한 그러한 삶의 신앙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22장 3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너네들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이 전도하러 나갔었지? 그때 너희들 필요한 거 있었니 없었니? 부족한 거 있었니 없었니? 주님 물었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만 가지고 나갔는데 많은 그런 일들을 이루고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났죠. 이 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또 막연한 미래 속에 불안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미국의 사망자 수가 벌써 이미 20만 명이 넘었어요. 이러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런 문제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경제적인 문제도 또 굉장히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사실 재정이 없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지난주에도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저희 이제 그 모게지를 교회에서 계속 내는데 이 교단에서 내는 그런 그 모게지가 그 레이시 이렇게 인크리즈가 돼 갖고선요. 이제 앞으로 돈을 더 지금도 힘든데 더 많이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부분들이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이 헌신 때문에 교회가 딱 정말 이 지금 힘들어도 더 힘들지 않을 만큼, 그리고 뭐 넘치지도 않을 만큼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면은 또 그 사역에 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또 부어주시고, 또 지금처럼 좀 허리띠를 좀 쫄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조금 없더라도 또 그만큼 유지되게끔 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제 마음속에는요 사실 이 팬데믹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걱정은 정말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네비우스 그러한 선교 방식과 똑같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저는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나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것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정말 이 곤고한 곳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이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이 만나와 메추라기 또 불기름과 구름기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실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시 교회도 하나님 구별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 때지만 정말 우리가 이 건물만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십일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시고 저들의 모든 손대는 그러한 지경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감사의 풍요를 날마다 저들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와 구제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데 하나님 그 귀한 물질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펠로우십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가끔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이 근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통화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얼굴 뵈는 분도 계시고 또 대면 예배로 오셔서 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뵙고 직접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대부분 한 제가 생각할 때 한 70% 이상은요 아직 한 번도 지금 6개월 동안에 얼굴 뵈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뵙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이러한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예배는요 대면 예배와 또 우리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계속 드려지는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영상을 나누고요. 또 여러분들도 영상을 정말 거르지 말고 계속 보시고 같이 은혜를 나눠주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CGN 그러한 이 기독교 TV를 통하여서 설교 방송이 10월 1일부터 나가는데요. 그 첫 방송이 목요일 날 오후 7시 반 그리고 재방송은 월요일 날 오전 10시 40분 이렇게 해서 목요일 날마다 7시 반 그리고 월요일 날마다 아침 10시 40분 이렇게 두 차례씩 12월 동안 그러니까 13주가 되는 겁니다. 13주 동안 방송이 계속 나가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좀 시청 같이 해주시고 아마 이 설교 때 새벽 설교 때 나눴던 그런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가 있어서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보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이러한 은혜를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촬영하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식사로 섬겨주셨는데 또 이번 주에도 우리 이명숙 원사님 가정과 또 이진아 집사님 가정이 우리 주일과 또 목요일날 이렇게 스태프들을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찬양과 또 청소로 봉사해 주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꾸준하게 또 온라인으로 이런 헌금을 하시고 또 메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늘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같이 동역하는 그런 헌신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가 또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한국학교가요. 이제 무료로 우리 한국학교 다니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다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학교 등록을 안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명단이나 리스트가 없는 그러한 우리 자녀일 경우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하시면 전도사님이 그 자녀들도 동시에 영상을 보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같이 이렇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도 우리 대면 예배로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펠로시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 또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사업터전,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전체 머리 위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